나왔다. 감사합니다. 나왔다 나왔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 갑자기 했는데 댓글이 또 안 돼가지고 저 아까. 와, 오랜만에 V앱 하네요. 제가 생일 어제 할까 생각하다가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케줄이 있는데 스케줄이 있는 그 동안 조금 시간이 비어가지고 지금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또. 세세. 브이앱을 되게 오랜만에 하죠?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 Thank you. 26살 됐고요. 굉장히 빨랐어요. 26살 돼가지.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미역국 먹었죠. 오늘 아침에 그 이모님이 해주셨어요. 미역국을. 해피 버스 땡큐 땡큐. 정말 어제 가족한테도 왔고 친구들한테도 왔고 많은 사람한테 축하를 받았어요. 굉장히 축하를 받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제 멤버들이랑도 생일 파티 해줬고 멤버들이 되게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는 누구의 생일인데 누구의. 아, 저를 모르시는 분도 여기 들어왔나? 몰래 파티. 아, 맞아 맞아. 마크한테 들었어요. 마크가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내가 있는데 아 유타 형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하면서 단체 카카오톡에 유타 생일 파티 하는데 유타 몰래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아 그래 유타한테 몰래 해야겠지 뭐 해야 되겠지라고 나도 용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나 요즘 한국어 너무 못 한국어 좀 예전만큼 실력이 안 돼요. 손가락 심조 일단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했고 정말 감동받았고요. 이번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정말 전 세계에서 저를 축하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게 맨날 막 말로는 쉽잖아요. 아, 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다라기보다는 더 뭔가 V의 감정들? 아,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 어떨 때는 정말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잖아 가끔씩.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와 진짜 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웃어주세요. 하하. 하하하. 누구야 보고 싶은 거 있어? 계좌번호 계좌번호 알려줘 이렇게 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네요. 소원은 진짜 없어요.
소원이 없어요, 저는. 소원은 빨리 이 상황이 끝내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싶다는 마음,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하면 우리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되게 약간 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우선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오 겐키 데스까? 오 겐키 데스요? 붕어빵 좋아요? 좋아요. 아, 광고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저기 뭐야, 건물에 이렇게 저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나도 직접 봤고요. 보스 졸리자 이런 데서. 아, 되게 웃긴 얘기 해줄까요? 어제 오사카에서도 그 많은 팬분들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물에 제가 나와요, 지금. 오사카 쪽에 가면. 거기서 내 일본 친구가 보러 갔어요, 한 명. 아, 그니까 친구들이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내 가족들이도 보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내 친구랑 가족들이. 그래서 막 친구한테 지금 전화 와가지고 아난너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고 지금. 그래서 사진까지 보내줬더라고. 이런 타이밍 정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친구를 내 가족들이 봐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안경 쓰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안경은 진짜 안경 쓰면 별로잖아요. 아 이거 의자 앞에서 해야 되나? Sorry. 아이고. 누구야? 맞아. 잠깐만, 잠깐만. 민트 초코 좋아요. 민트 초코 좋아요. 요즘 보고 있는 애니는 넷플릭스에서 가가스텔이라고. 에? 가가스텔인가? 완전 재밌어요. 誕生日 プレゼントはね、もらいました。머리 자르는 예정 있어요. 그건 진짜 여러분. 우리 내가 더 나오는 거 뭐가 있었죠? From Home 말고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것도 스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싶은 머리가 있잖아요. 내가 했으면 좋겠는 머리. 그거 좀 기대해 줘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낯섹슬 시나이까나? 케이크가 네, 오이시카타 데스. 저는 인스타 라이브에서 일단 진짜 재밌었어. 아 그거 도영이가 진짜 재밌어요. 애가 딱 장난치는 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태영이도 태영이 자주 놀리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나랑 태영이가 제일 많이 놀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재밌어 해요. 나 그거 봤어요. 그 어제 M가에서 그 메이크업위시 팀이 그거 했잖아요. 그 뭐야 그 모니터 하는 거. 근데 태영이가 동영이를 엄청 놀리는 거 있었잖아.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근데 동영이를 놀리는 거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동영이도 그거를 좋아해요. 태영 유키지. 태영이한테도 왔었어요. 막저 사실은 어제 퍼트를 했는데
잔이랑 태윤이는 뭐 스케줄 때문에 뭐좀 있어가지고 그 없었어요. 근데 둘이 다 왔어요. 그 카카오톡에서 잔이는 전화 왔고 아까도 그 프롬홈 아저 스포를 알려줄까요 여러분? 프롬홈 엔딩 노영이가 나 이거 했잖아요. 이거 내 아이디어예요. 내가 말했어요. 이거 다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엔딩 내가 계속 키웠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 그 엔딩 되는 멤버는 항상 뭐좀 정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많이 엔딩을 안 하니까 언젠가 내가 딱 왔을 때 내가 좀 재밌게 딱 잡히잖아요 화면에.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테리오한테 맡겼어요. 형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 왜냐면 간담 피디님들이 좀 재밌고 웃기게 했으면 좋겠다, 귀엽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인기가요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형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 있는데 형한테 줄게요 이랬어. 그래서 형이 너무 좋은데 이래가지고 그럼 형 쓰세요 내가 줄게요 이랬는데 형이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그 노래에 집중 못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형이 아형 그러지 말고 하다가 테리 형이 동영이한테 그걸 줬어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다가 했는데 동영이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아 괜히 줬다 괜히 얘기했다 내가 언젠가 쓸걸 그거를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혹시 이거 브이라이브 보고 계시는 그 음악 반선 작가님들 있으면 엔딩 시켜주세요. 재밌게 할게요. 이번 주 완전 기대할게요. 타쿠야크 vs 마크? 마크지. 디아몬 땡큐. 오빠 이 댓글 보이면 손 들어주세요. 아이씨. 펜타곤 틱톡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나도 나 사실 찍었어요. 메이크업리스트도 제가 안무를 외워서 찍었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운동 안 다녀요. 어떡하지? 더 게으러졌어. 멤버들이 선물 줬어요. 줬어요. 정원한테 신발 받았고요. 마크한테는 가방 받았고, 재현이한테는 정말 팬티 받았어요. 팬티. 아, 앨범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우리 영상 보여줘요 한번.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템 만들어서 같이 사러 가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How do you feel?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 지금. 쇼타로랑 에피소드 쇼타로랑 에피소드 아직 많이 없는데 나중에 좀 놀러 가고 싶어요. 쇼타로랑 타로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되게 너무 착해가지고 화장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완전 생얼 못생겼죠. 그래서 아 그러네요. 쇼타로랑 같이 한번 웹을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누가 왔어? 회사가 저 케이크를 사주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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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와인도 같이 받았어요. 대박이다 진짜. 근데 나는 진짜 아 일단 이거 할까요? 자 여러분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유타 생일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하나, 둘, 셋. 에이, 한 사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왜 하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따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멤버들이랑. 오메데토, 아리가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에 몰아서 뭔가 축하를 받으면 좀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 느낌이, 느낌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축하를 받으면 좀 무서워질 때 있잖아요. 갑자기 딱 행복이 오면 그 다음날부터 좀 무서운 거 알아요? 지금 너무 그래요. 와카루. 기타 와카루.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네. 축하해요. 아, 내일 위민, 아, 내일 모레네. 위민이도. 위민이도. 잠깐만, 케이크 너무 커서 이따가 맛있게 먹을게요. 메시지 を 誰から一番最初にもらいましたか？誰だったかな？マークかな？マークが一番。어떤メンバーが가장 먼저 좀 마크. 마크는 미리 생일 선물도 사줬어요. 근데 스케줄이 안 맞을까 봐. 그 생일일 때못 볼까 봐. 사실 스케줄이 우리 갑자기 달라질 때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마크도 바쁠 때고 나도 또 스케줄 생기면 뭐 집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유타의 이상형 궁금해. 이상형은 근데 나 진짜 웃긴 게 내가 좀팍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어로? 좀 눈도 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랑 좀 반대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아, 뚜렷하게 생겼대. 맞아 맞아. 일본어로 言ってみよう. 濃い顔と薄い顔、塩顔っていうの？나잖아言ったよな。 얼굴이안보였는데이때글보이면손을들어보였어요。나다보고있어요。다보고있는데읽는거있고안읽는거있어。 Hi my love, Happy birthday Yuta. Thank you. 재밌는 얘기 있었으려나 이 당분간에.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있어요? 반대로 知りたいことありますか？なんか質問ある人手を挙げて。鬼滅の刃見てないね。まだ映画してるみたいだね。映画ね。パート2のれおって。ああ、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는 그런 거. 그것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춤만 췄을 때는 아, 나도 노래하고 싶다 생각하는데, 이건 노래만 하니까 더 춤추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사람이. 같지 않은 걸 갖고 싶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노래를 하니까 더 춤을 추고 싶고, 근데 춤만 추면 더 노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일본 활동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From Home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경험이 너무 부족하니까 노래만 한다는 거를, 예,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브를 100%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라이브를 아직 못 보여드렸겠지만, 이것도 경험이다.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사와야지 뭐 노하우도 생기고 나중에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약간 From Home이 물론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겠지만, 내가 진짜 공부하고 내 경험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춤을 추는 거는 약간 좀 어느 정도 되게 해왔기 때문에 뭔가 더 여유도 생기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제스처도 해보고 그러는데, 노래만 한다는 거는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하면서 되게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내 무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원래는 뭔가 이쪽은 일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내가 하고 있고 약간 보람을 느끼냐의 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느껴서 요즘 너무 좋아요. 아, 내가 노래를 하고 있다. 그래도 경험을 살고 있다. 성장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니까 실패를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그 실패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진짜로 그거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엔시티 중에서 내가 옷사지를 왜안 찍는지 알아요? 정말 어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매니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형, 근데 저 어색한 사람 없는데요? 이랬는데 매니저가 그건 네 생각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나를 어색하고 어색하다고 생각 할 때가 있구나. 뭐 사실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매니저가 한 얘기니까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유다가 지금까지 받은 특별한 선물 중에는 정말 되게 많은데 팬분들한테 받은 것들이 되게 좀 좋아요. 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어도 그게 또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건은 그때는 정말 제뭐 좋고 뭐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잊혀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진짜 약간 왜 작년에도 축하를 해줬을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뭔가 확 와닿았지 뭔가 진짜로 진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충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좀더 잡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서 도망갔어요. 누가? 한국에서 못 먹는 일본 음식 중에 먹고 싶은 거는 타코야키. 타코야키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맛이 달라요. 아, 요즘 태용이랑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 진짜 있어요. 이거 좀 이거 말할까 하다가 말해야겠다. 에, 나 생일 22일이라고 착하게 가지고 친구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미는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고마워. 근데 나 생일 아직인데 이랬는데 아 26일이었지 크크크크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어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맞아. 오늘 맞아. 고마워 친구야. 이렇게 보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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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즘 듣는 노래는 우리 앨범 노래? 그리고 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노래도 듣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준비하는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렌스 없어. 렌스가 뭐지? 신나는 영화. 아, 이것도 일본 영화. 미국 영화 봤는데 이거는 더 다음에 얘기를 할 거고. 한번 죽어봤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치도 신데미타っていうね 映画. 아레오네 미탄데 너무 面白かったね. 그거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물란도 봤어요. 그 디즈니 영화.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속으로 생각할 때 한국어로 생각해, 일본어로 생각해. 그거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달라요. 한국 사람이랑 있을 때는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 같고, 일본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일본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好きな給食ね、きなこパン出た時。愛に。ボイエ。이번 시즌에 추천할 노래가 있나요? 근데 나 이번 앨범 진짜 좋아요. 다 추천하고 싶어. 다. 피아노네. 피아노도 좀 라이브 해보고 싶어요. 팬이 してほしいと思うことないね。もう十分です。 요즘 자기 곡 쓰고 있어요. 제곡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지금 연습실이에요. 하고 싶은 머리카락 쓰. 아, 그거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난데 아니. 난이가 난 데로. 인스타그램에 비밀번호 주셨네요. 너무 안 해서. 미안해. 아, 갑자기 도영이가 하니까 도영이는 너무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또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어젠가? 엊그젠가? 아, 내가 좀 직접 그냥, 아, 이제 제가 요즘 프로 인스타그래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또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혹시 프로 인스타그래머세요? 그러다가, 아, 제가 인스타그램을 초보자라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좀 저를 찍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알았어 이래가지고 진짜로 동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딱 이쪽 봐. 아, 카메라 보지 마. 아니, 각도 이쪽. 그래서 나온 사진이 있는데 그걸 안 올렸어. 왜냐면 너무 좀그 사진 보여줄게요. 귀엽죠, 이거. 이거 샀어요. 아, 이거 너무 빛이 너무 세다. 어때요? 이거 다 프로 인스타그래머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 사진이에요. 모래되는 소나 오래 막혔는데 안 왔어요, 마지막에. 何が漏れてるとか、しかもさ、自撮り下手とかよう言われるけどさ、わからんのよ、それが。여러분들이저 셀카 못 찍는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 예쁘대, 역시. 오, 이거. 그럼 올릴게요, 오늘. 진짜 보내드렸대, 맞을까? 노스타그램, 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게, 내가. 요즘 보고 있는 거 애니메이션, 그니까 가가스테리라고, 정말. 근데 그거는 넷플릭스 밖에 안 해요. 근데 완전 재밌어요. ありがとう。多分ね、日本語で打ってくれてる人も外国の人がいるんだよね。ありがとうね、本当。わざわざ打ってくれて。멤버들의보컬에대해어떻게생각해요？완전그냥리스펙트죠。리스펙트。우리멤버중에서리스펙트얻는사람없어요。다자기가물론잘할수있는건다르지만，요즘딱드는생각하나더있어요。팀이라는게진짜너무 완벽해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채워주는 멤버가 있고, 그걸 더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합쳤을 때 완벽한 모양이 나와요.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가까웠던 멤버, 최근에 가까워졌던 멤버? 철러란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가끔씩 뭐, 스케줄에서 보다가 스쳐 지나가서, 안녕, 이렇게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프롬 홈을 같이 하니까 하다 보니까 얘도 애니메 좋아하고 토평을 되게 형형 이렇게 오는 되게 그런 동생이라서 완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 다 물론 다 그렇고 런쥔도 그렇고 쿤도 그렇고. 사이긴 타노시카타 코토네. 요즘 즐거웠던. 아, 아까 말했지만 음악 방송, 음악 방송이네. 오, 백만장 하트. 계좌 계좌. 카톡から 메시지 왔습니다. 물론. 엔시티에서 인정하는 프로 인스타그래머의 두 번째는 다 비슷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에 쇼타로랑 아 쇼타로랑 꼭 할게요. 그건 약속할게. 아랍 팬들에게 인사. 하이, 땡큐. 막 와이 보니까 진짜 가야 돼. 아우. 最近爆笑した出来事ね。相変わらず千鳥さんの相席食堂とか見ながら爆笑してますね。맞아요여러분환절기라서꼭감기조심해야돼요가습제일중요해진짜그리고숨쉬고각을잘하고저말했나저번에각을6번이상해야돼요세번만하면입안에세균아직올라오는것뿐이지6번이상해야지밖에나가요파트2언제나오나이제금방나올거예요치료할때무엇을합니까?할거없어요저도 반대로알려주세요最近ノムさんのコースのやつ見ましためっちゃ面白いですねあれレモンの時も面白かったですけどねノムのコース聞きましたよめちゃ下手でも面白いこんにちは옷은좀이거작년에샀었거든요작년에샀었는데내가딱좀추워졌잖아요그러니까추워졌으니까좀옷을좀살펴봤는데작년에산것들이되게많더라고요아내년에입어야겠다라고생각을했었던옷들이되게많아가지고아이번겨울은작년에샀던옷을좀많이입어봐야겠다생각해가지고해핸들이아니면스피난다귀걸이와네귀걸이는그냥뭐별거없어요딱이정도거저게나나올때있잖아나오나잘모르겠어요스위터요もう深夜の2時なので寝ますああそっかどっかの国では深夜の2時かもねおやすみおっぱ지금어디에요연습실이에요オンライン수업중에당신의선반사를봤어요그래요머리많이안상했어요진짜많이안상했어요좀지성어디지성이네지성이지성이집에있을거예요 Direct read comic 너무좋아요진짜좋아딱이제슬슬끝날까요저도
뒤에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오늘 밤 파티를 할 거예요? 안할거 같대요. 그러지 마. 그랬어. 조금만 할게요. 오늘 TMI. 오늘 TMI는 오늘 TMI. 딱 일어나서 딱 일어나서 마크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크 일어났을 때 정말 파인애플 같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매일. 내 생각에는 마크는 일어나서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아. 스프레이도 딱 뿌리고. 그릴인のことか。 난데? どんな寝方してんの? 나. 소래요. 男子でこの間パンチを取って難しすぎた。 そうかな? 라푼젤 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라푼젤 내 생일을 전에 잤대요. 오사카 사람은 원래 이따처럼 웃겨? 웃긴 사람 많아요. 오늘 마크랑도 비슷하게 입고 완전 달라요. 내 거랑. 이것 때문인가? 도톤보리에다가 가져도 되네. 화면이네. 待て、この前と一緒。よしよしねってね。ちょっと悪い単語に見えるのよね。ゆうたくん、よくくださいみたいな。怖いねんって。 I love you. Thank you. Me too. ちんちゃん。くんきょうよ、여러분。아프지말고。くっちょ。아프지말아야죠、여러분。バックオーライウィンウィン。그거저번에말하지않았나?자,엄마아빠어느쪽좋아하세요?말할수없죠. 오케이, 스케줄좀딜레이돼가지고조금만할게요. 응?유타도등 반응웃겼어요?제가가르쳐준거니까딱봤는데리제로믿다요.私は真剣に嘘をついていない。いきなり?잘자고쉬고달콤한꿈을꾸세요.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가고싶어요,진짜.진짜제가고마워요.진짜아빠가발하트봤어요.코멘트버블도재밌어요.버블도진짜많이어울릴거예요.九州ね行きたいっすマジで.周りに支持に増えてきてる.いいことだ.それはいいことだ.일단맛있는거많이먹어.많이먹을거예요.많이먹었어요.그리고10중와인장안써안써요.그최악의그최악은이제없어요.거의29살의抱負はね、とりあえず流れに身を任せながら俺らしく元気にみんなと楽しい時間を作れたらいいですね。にはお。저녁뭐먹을까?뭐먹을까?우리오늘날치킨먹자,치킨.루루스,루루스.땡큐,땡큐.이제뭐있으려나?여러분들에게할만한에피소드.目玉焼きは作れる。
れるよ。俺ね、料理しやんけど料理うまいんですよね。千鳥さん、千鳥の大悟さんと一緒。大悟ズキッチンあるじゃないですか。胃腸炎になればすぐ病院行って。単純に冷静にやえへん。ちゅかちゅか。ちっちゃくんね、セールパーティーで정말많은사람들이해주셨더라고요、진짜로。나깜짝놀랐어요。사실그런거를실감할때가많이없거든요。뭔가아무리팬분들이응원을많이해주신다 해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길거리 가다가 근데 길거리 갔는데 정말 내 유타 생일 축하해, 유타 생일 축하해 있고 엄마 아빠한테 오는 거는 정말 세계 중에 팬분들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줬고 이런 거를 해줬고 이런 걸 해줬고 그 친구들한테도 야 유타야 너 이런 거 해줬었다 팬들이 친척한테도 야너 진짜 이런 팬들이 있는 거 진짜 감사해야 돼 이런 말딱 오니까 이렇게 오고 나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どんなゲームしてますか？スマブラしてますね、最近はスマブラ。黒髪にしてほしい。そうか、黒髪もね。いいよね、黒髪も。リアリティチェックって駅で하고있어요。ああ、너무재밌을거예요、그것도。그것도、학교때생각났어요、진짜。학교때운동회같은거하면。딱、팀끼리。원래、우리멤버들이다사이좋은데、뭔가모르는그 승부욕 알죠？뭐 스포츠를 했을 때나 축구 했을 때 완전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딱 친구가 다른 팀이 었으면 완전 사이 좋은데 딱 뭔가 이렇게 스스로 아이스 인사를 하고 딱 눈 마주쳤을 때 약간 이런 거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생겼어요. 다른 팀들이랑좀 나눠서 하니까 우리 팀이 1등 해야 돼. 이런 거? 너무 재밌었어요. 결과는 그걸 보고 확인하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誰が運動神経いい？多分俺一番いいと思ってたんだけど違うかったね。それも番組を見て。何飲んでるの？お水。그렇구나 2년 전 오늘 여기로 뮤뱅 첫 1위였구나 아 맞다 오늘 그거구나 내가 생일이라서 그거 엔딩 됐을 때였구나 벌써 1년 됐구나 이거 보면 윙크 아 요즘 듣는 노래 그거 있었어요 그거 뭐였지? 그거 뭐였지? 네. 그거 뭐지? 아, 웃겨. 미안해, 마크야. 한국 노래 좋은 거 많아요, 진짜 많아. Yeah, your smile is beautiful. Thank you. 帽子を脱いで、帽子脱いだろ、ほんまに。これダメだよね。ちゃんとしてこないとね、やっぱね。広告見た感想。いや、すごいっすね。ファンのみんなのセンスがすごい。てか、すごい良かったです。もう最高。スマブラのキャラ何使う？もう断然、アイク。見識多いっすね。メンバーなんてセールスも받았어요。그렇구나연서그쵸많은팬분들은번역하기가어렵죠미안해요진짜우리앨범노래나들어줄까너무너무근데여러분진짜고마워요오늘은이렇게여기서끝나기로하고요
여러분 진짜 생일 진짜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특별한 하루가 된것 같아요. 아직 좀 남았지만 여러분들이랑 그래도 1시간 10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눠서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진짜로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좋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이 정도의 뭔가 축하를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완전 아직까지 제가 섬뜩하지 않아가지고 더 얼굴도 다가 되게 표정에 나오는 편이라서 뭔가 더 부족한 모습을 더 보일 때도 있겠지만 진짜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앞으로 또 저를 NCT를 진짜 원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추억들이 진짜로 만들어 갑시다. 알았어요? 제가 고마워요, 오늘. 아리가또네. 나까 수고했네. 탁산노 고도 쿄 기노 강아지도 있었어요. 僕がこんなにたくさんの人に愛されて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もう一度認識しましたし、ね、まだまだ大人になりきれない部分がたくさんあってみんなにね心配かけちゃうってことも結構あると思うんだけど、それでもみんなのために歌だったりダンスだったりいろんなことにまた挑戦してみようと思える一日になりました。だからこれからも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マジ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ね、フロムホーム、来週も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フロムホーム、다음주도많이기대해주시고、최대한열심히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ファイティング。여러분、Thank you。고마워요。